여러분, 승인 선수들이 셔틀콕을 동시에 칩니다. 그러면 네트를 다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놀랐다 못해. 그야말로 예술. 그 자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KMC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자로 배드민턴을 쳐보셨습니까? 어. 이게 배드민턴을 한두 번씩 쳐보다 보면 네. 이 뒤에 손잡이로도 한번 쳐보려고 하잖아요. 네. 네. 괜히 잘해보고 싶어갖고. 그러니까 동네마다 한 분 정도가 약수터에서 허공을 가르는 분들이 있어요. 뒤로. 안 돼요, 그거는. 웬만한 네. 보수. 아,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이 셔틀콕도 여기 머리 모양이 둥그러가지고요. 사실은 여기에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이 공이 앞으로 날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과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어떻게 이게 배드민턴 이 면을 가지고 셔틀콕 치는 것도 어려운데 네네. 평상시에 그렇게 손잡이를 가지고 연습을 해요? 정확도나 그런 걸 연습해서 다른 물건도 칠 수 있게 정확도를 연습. 정확도. 우리 성현이하고 우리 언제 어린이는 진짜 네. 인연이 있는 게 소위 초등학교에서 같이 연습을 했던 사이예요. 아 정말요? 그래서 똑바로 왔는데 오늘 이제 예술 배드민턴 도전한다 해서 너무나도 반가웠고요. 두 어린이의 예술 배드민턴을 한 번씩 보면서 굉장히 허무하게 생각하고 있는 아주 위대한 분이 스타킹을 어려운 걸음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메달리스트 셔틀콕의 여왕 락양비! 우리 그 락양비 선수 어떤 분인지 저희가 쫙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예, 간단하게 프로필을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락양비 선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1996년 아틀랜타 올림픽 혼합 복식 은메달리스트. 체제지간입니다. 다시 한 번, 또 한 번, 계속!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여자 복식 동메달리스트. 국제대회 70승. 14개 대회 연속 우승에 빛나는 나갔다면 반드시 메달을 거머쥐고 마는 대한민국 배드민턴 우승의 주역이시고요. 그리고 함께 열심히 배드민턴 복식조로 활동하던 딩동무 선수와 얼레리꼴레리 남몰라 결혼을 하셨습니다. 예. 복식조로 일단 우리 승희 은지 배드민턴계 어떻게 보면 그 예술 신동이라 할 수 있는데 네. 우리 은지 어린이 양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이미 거의 국가대표 수준에 도달해 있는 선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전문가로서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오늘 우리 선수들, 어린 선수들 너무 잘해줬는데요. 실질적으로 코트에서 연습은 안 하고 오늘 이런 연습만 한 것 같아요. 혹시 두 주인공은 락인민 선배님 아세요? TV에서만 봤어요. TV에서만 뵀어요. 정식으로 네. 좀 인사 드리고 오세요, 진짜. 네, 선배님한테 인사 네. 시간 드릴게요. 우리가 시간 드릴게요. 축하해야 돼, 큰일 났네. 대단히 후배에게 주세요. 이야, 참 고맙습니다. 가졌어. 좋다고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뒤로 치는 거와 시간차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그렇죠, 그렇죠. 더 놀랄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좀 과하지 않나? 아, 예, 아니다, 고마워. 예, 예. 지금 보면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아까 쳤던 기본 국주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좋은 숟갈. 다들 먼저 주신 거죠. 이거는 이제 주말마다 먹방 하실 때 쓰시는 거죠? 예, 예. 뒤도 아니고? 숟가락. 숟가락! 이쪽 면이 아니고요. 우와. 뒤집어서 이쪽 면으로 이거 치겠대요. 거짓말 못써 어린이가 그냥. 나는 다 받아들이겠는데. 뭐요? 이 막대 사탕은 뭐냐고요? 어메라고, 아니, 셔틀콕의 그 저기 앞에 동그란 부분보다 이거는 더 작지 않아요? 막대 사탕이? 이걸 가지고 언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로 공을 쳐야 돼요. 에이, 설마? 이 막대 사탕, 이 작은 부위로 셔틀콕을 정확하게 쳐가지고 공을 네트를 넘긴다고요? 네. 가능해요? 가능해요. 지금 바로 이 친구들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했다. 숟가락을 승희가 잡습니다. 수전은 좀 애매해.